네? 저희가 영장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법원이 드셔야죠.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정말 압수수색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야. 제대로 법제 비행하려면 경찰력 동원을 밀어붙였는지. 그게 우연이라니까요. 어제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고 내일 대검 국정감사 전날에 야간 집행까지 이것을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합니다. 민주당 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그 어떤 한 분이 여기에 근무하기도 전에 다른 어떤 위법행위와 연루가 돼서 이게 근무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낮에 오시면 이미 대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11일날 임명장 받은 사람이야 그 양반이. 여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 뿐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쇼하고 있잖아. 집행 못할 거 아니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시에서 도대체 네? 누구한테 빌어서 이 모양이에요. 의원님을 가르쳐주시고는 그런 정치적 쇼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제대로 법제 비행하려면 경찰력 동원 밀어붙였는지. 아니 밀어야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일 오면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치워서. 이철현 의원님은 검사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주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입니다.